요즘 금연에 도전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막상 금연한 사람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죠.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10명 중 4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담배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한 금연 동료 프로젝트 허리케인 금연 챌린지.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WHO가 정한 제35회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금연의 날을 맞아서 보건복지부와 허리케인 라디오가 함께 금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담배를 끊긴 끊어야 하는데 그동안 망설였던 분들, 오늘 방송 함께하면서 용기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담배 피우는 걸 제가 아직 한 번도 보질 못했는데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1995년도에 한 1년간 좀 담배를 피우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로는 거의 안 피지만 가끔 아주 속상할 때는 소주 한 잔 먹을 때 조금 핀 적이 있습니다.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금연을 도와줄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금연 상담 전화 운영 팀장 서명실 상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금연 상담 전화 서명실입니다. 네. 세계 금연의 날에 만나 뵙게 돼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와. 네. 아까 잠깐 쉴 때 밖에 나가서 상담사님하고 인사했는데 뭘 계속 공부를 하고 오시더니 깨알같이 적어오셨구나. 야. 네. 네. 오늘 특별히 실력 있는 분이라고 보건복지부가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었는데요. 상담사님, 생방송 경험은 혹시 있으신지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아, 그리고 저의 실력이 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저희 금연상담 전화에 전문 금연 상담사님들이 저보다 더 특출나십니다. 예,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역시 뭐 목소리는 좋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때 눈 뜨고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몇 명이나 상담을 해보셨어요? 아, 네. 저와 함께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은 1,500여 명 정도 되시고요. 네. 이게 저희가 일회성 상담도 진행을 하는데 일회성 상담의 경우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일회성 상담? 일회성 상담. 아, 일회성 한 번. 네. 네. 상담이 일회성도 있고 시리즈로 하는 상담도 있고 그런가 보죠? 예, 저희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셔서 저희 금연 상담 전화 프로그램을 등록 이용하시면서 금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럼 오늘 처음 뵙네. 아, 이런 저는 저 혼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나 금연에 성공을 했어요? 저와 함께 프로그램 등록 진행하신 분들은 30일 금연 성공률이 한 50% 정도 되시는데요. 2021년 저희 금연 상담 전화에 프로그램 성공 기준률이 30일 성공률이 54.8%, 1년 금연 성공률은 35.4%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네요. 네. 그러면 서명실 상담사님만 믿고 따라가면 금연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 금연 상담 전화의 전문 상담사들이 금연 도전하시는 분들의 조력자 역할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담배는 죽어야 비로소 끊는 거다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담배 끊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금연 상담사로서 담배 끊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렵지 않다. 네. 다만 대부분의 금연 도전자분들에게 금연을 힘들어하시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금연이 힘들다는 건 이것이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니코틴이라는 중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에서 벗어나셔야 되시는 거고요. 또 긴 시간 동안 흡연하시면서 만들어진 행동 습관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담사님, 네. 밖에서 PD들이 그러는데 너무 저 대본 읽으시는 것 같다. 아, 그러시군요. 그냥 평소 하시는 대로 예.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예. 예. 저희한테 상담을 해준다. 네. 청취자분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그냥 이 안에서 저희 셋만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네. 덜 떨리실 거예요. 여기 TBS 여기 와보니까 어떠세요? 방송국에 들어오니까 무척 떨리죠. 네. 전국 청출 1위 방송국입니다. 네. 예. 저희 이제 알고 계시죠? 네. 사업 책임자님께서 30, 40대의 남성분들이 가장 많은
많이 듣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유, 4050도 많이 듣습니다. 5060도 많이 들으시고. 그러시고요. 주변에서도 네. 많이 듣는데요. 네. 허리케인 라디오는. 네.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는. 허리케인 라디오. 네. 그걸 말씀하신 거죠. 듣는다고요? 네. 확실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가 뉴스 공장보다 더 많이 듣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약간의 뻥을 쳐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일구 앵디님은 네. 오늘 금연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며칠째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성공했느냐? 제가 작년 12월 10일부터. 작년 12월 안 펴. 작년 12월 10일부터. 정말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이제 만 5개월 지났으니까 네. 3, 5, 15 더하기 오늘 30일이니까 20일 더하면 170일 정도 되네. 170일. 12월 10일이면 작년 세계 인권 선언일 날. 아, 그것도 인권. 네, 10월 10일이 세계 인권 선언일이거든요. 아유, 그때 인권에 도움이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담배를 끊고 세계 금연의 날까지 오신 거예요. 와, 근데 아. 언제가 제일 고비셨어요? 저요, 네. 일주일 고비인 것 같더라고요. 아, 일주일. 상담은 그런 상담 많이 받으시죠? 그러시죠. 예. 사실은 금연을 시작하시고 나서 한 2주 정도까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2주. 아. 예. 그리고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은 3일에서 7일 차가 금단 증상이 가장 심할 시기이기 때문에 말도 마세요. 그때 정말, 생각하면. 예. 그때는 내담자분들께서 계속 담배 생각이 나서 미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예. 아. 차차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상실감 같은 게 상실감. 심해요. 네. 안 펴본 사람은 몰라요.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담배 생각 날 때마다 이 대체제로 이제 사탕, 네. 음단, 네. 또 과자, 커피, 물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배만 나와요 자꾸. 예? 지금 몸무게가 자꾸 늘어서 이제 걱정인데, 근데 이런 게 사탕, 음단, 과자 이런 게 도움이 됩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요? 사실은 간식을 활용하시는 것도 금연 유지에는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배가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그렇답니까? 네. 그런 경우 있어요? 이게 기초 대사량이 일시적으로 감소가 돼요. 그리고 금연하시면서 흡연하면서 잃었던 혀의 미각 감각이 회복이 되면서 음식 맛도 좋아지시고 단맛이 좋아진다고요. 네. 그리고 흡연하지 않는 그런 갈망들을 사실은 간식으로 활용하시는 풀어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체중이 다소 증가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간식을 활용하시더라도 사실은 채소 종류나 한 줌의 견과류 또 물 마시기도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물도 많이 마셔주시면 좋으시고요. 커피보다는 좀 다른 건강한 차 종류를 마셔주시는 것 도움이 됩니다. 저기 뭐예요? 저 약 처방 받아가지고 네. 금연 약 있잖아요. 네. 그것도 무슨 챔프 이런 약 있죠? 네. 그런 것도 석 달 먹어봤고 네. 금연 껌 약국에서 파는 거 네. 이게 처방 없이 살 수 있거든요. 그것도 네. 씹어보고 뭐 별거 다 해봅니다. 네. 아, 저기 유튜브로 보시던 청취자께서 네. 서명실 상담사님 얼굴에 착함 착함 착함이라고 네. 써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얼굴에 함자가 보였어요. 착함. 예. 감사합니다. 이제 풀도 보인다 그러잖아 얼굴에. 네. 그럼 뷰티풀. 여보세요. 힘이 난다 그러잖아 얼굴에 잘생김. 최일구 앵커님 같은 분. 좋습니다. 예,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역당이 네. 아세요? 예예예. 예. 그 진짜 담배 나는 그냥 필란 나는 분이 여전히 제 주변에도 많아요. 네. 예전에는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독한 사람들이었는데 요즘엔 담배를 계속 피는 사람들이 독한 사람이라는 이제 말도 있는데 금연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아지는지 이걸 확실하게 많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네.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사실은 흡연하셨던 분들이 금연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좀 건강이 회복되나요? 어떤 것이 좋아지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금연하시고 나서 20분 정도만 지나셔도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저희가 감기 걸렸을 때 병원 방문하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재는 것이 혈압, 뭐 맥박 정도 재시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기본적인 건강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강 척도가 바로 회복이 되시는 거고요. 1년 정도만 금연하셔도 심장병의 위험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많은 부분 알고 계시죠? 폐암의 많은 80에서 90% 정도가 흡연의 영향입니다. 네. 차차 폐암, 이제 또 네.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네. 자, 금연은 소문 내면 낼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허리케인 금연 챌린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부터 정말 담배 끊어보겠다. 금연 결심하신 분들 TBS 앱이나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전국에 팍팍 소문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연 결심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30명을 추첨해서 보건복지부 협찬 카카오 손 선풍기를 드리고요. 오. 또 금연 키트를 보내드립니다. 상담사님, 금연 키트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금연 키트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아, 네. 저희 금연 상담 전화에 상담 프로그램을 등록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금연 툴킷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 툴킷 안에는 공통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물품 4종 및 대상자별 추가 물품 5~6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 물품으로는 금연 지침서, 텀블러, 금연 결심 카드, 금연 툴킷 사용 설명서, 그다음에 스트레칭 3종 밴드 세트가 들어가 있고요. 오. 금연 이제 한 달 달력 스티커를 드리는데 거기에 하루하루 성공하실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행용 가글, 볼펜 등이 들어가 있고 남성분들에게는 손이 심심하실 때, 허전하실 때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스트레스 볼, 여성의 경우에는 열쇠 고리 겸 지압 인형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키트가 아니라 뭐 거의 선물 한 보따리네. 종합 선물 세트 같습니다. 선물로도 있어요 그 안에? 네,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신청하신 분들 정말 이 금연 키트에다가 카카오 선풍기에다가 대단합니다. 선물. 예.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자면 예. 여성들의 경우에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도록 컬러링북과 색연필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우리 애청자 문자 네. 아, 저는 좀 부끄럽긴 한데 발기부전 첫 번째 처방이 금연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흡연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게 되시잖아요. 네. 사실은 이 발기와 관련된 부분도 이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맞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금연 중이신 분들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은 금연 중이신 청취자 두 분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안진걸 소장이 먼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직업군인으로 생활하다가 제대를 하고 사회적응이 어려워서 담배를 본격적으로 피우게 됐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담배 한 대 피우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기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초등학교에서 당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담배 한 대 피우려면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하고 집에서도 보일러실에서 몰래 피우고 이게 뭔 짓인가 싶더군요. 거기다 아내 잔소리에 몸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아 이제는 끊어야겠다 결심하게 됐습니다. 지금 금연 8주차. 사실 그동안 금연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것도 수차례였는데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힘을 내곤 있는데 담배 유혹을 참기가 참 쉽지는 않네요. 네. 이분은 금연 8주차시라는데 제 경험상 이 8주차, 이제 두 달, 그죠? 유혹이 가장 많은 시기 아닐까 싶은데 자, 이분 전화 연결을 예, 데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본인 소개 좀 먼저 좀 해주세요. 예,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고요. 올해 60세고 초등학교에 당직 근무 중인 송선규라고 하고요. 금연 8주차에 있습니다. 예. 네. 자, 여기 안진걸 소장하고요. 서명실 상담사님입니다. 먼저 또 인사 좀 나누시고요. 예,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선생님, 금연 8주차 응원드리고요. 담배 네. 유혹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는데 언제 제일 유혹이 심합니까? 제가 이제 군 생활을 33년 하고 전역했는데요. 군대가 갈등이 심하고 훈련이 힘드니까 담배 끊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스트레스가 많으시니까. 네, 여기서 이제 군가 한 소절이 생각나는데 군가 중에 그 3군 공통 군가라고 있는데 한같이 담배도 나누어 피우고 이런 군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화랑 담배 연기 속에 예. 사라진 전 이런 군가도 있고요. 아, 예. 그리고 면세 연초가 이제 보급이 됐어요. 80년도에는. 예. 그래가지고 뭐 싸게 담배를 주니까 담배를 그냥 끊을 수가 없었죠. 그때 80년대 면세 담배 솔 담배 아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예. 서울 전에 거북선 한산도 그런 거 나왔어요. 거북선 한산도. 예. 창자 예, 백자도 생각나고요. 근데 예. 그래서 최근에는 언제 제일 유혹이 심하셨어요? 우리 상담사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예, 최근에는요. 이제 전역한 지 한 7년 됐는데 예. 술 한잔 할 때 유혹이 심하고요. 아. 당구를 제가 이제 사구를 치다가 3쿠션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이제 당구가 좀 잘 되는 날 멋진 샷을 해서 이겼을 때 예. 담배 한 대 팍 피우면 기분이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아요. 이야, 굿샷 하고 나서 담배 예, 한 대 딱 예. 피우는 맛. 예. 그럴 때 제일 피우고 싶으시다. 예. 자. 그리고 당구 졌을 때. 졌을 때. 예. 아, 예. 충분히 건강하면 기분 됩니다. 기분 좋을 때도 예. 담배. 스트레스 받아도 담배. 상담사님. 예. 이럴 때 어떻게 이 극복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말씀해 주신 상황들은 다른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이라는 점에 우선 위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금연을 결심하시게 된 동기들이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기들 좀 계속적으로 상기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우선 술자리에서는 금연하시면 흡연 장소에 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흡연 장소에 나가셔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왜 힘든 과정을 견디셔야 하는지 사실은 그 과정을 좀 피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미리 좀 술자리 시작하시기 전에 뭐 금연을 내가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다라는 자랑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동료들한테 네 술자리 멤버들한테 나 지금 자랑. 몇 달째 금연 중이야. 그렇죠 맞습니다. 나 그렇게 8주차째야 지금. 네 그렇게 자랑해주셔도 좋고요. 예. 또 좀 외부로 움직이기 어려운 자리에 착석을 하시고 또 얼음물을 좀 미리 준비를 해두셨다가 흡연 욕구 강하실 때 얼음물을 드셔주신다던가 또 과음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본인도 모르게 실수하실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얼음물을 음주량 조절에도 좀 야, 이용해 주시면 얼음물. 좋을 것 같고요. 상담은 근데 지금 네. 전화 연결되신 네. 송선규님은 네. 이 사구를 하다가 3쿠션 바꿔가지고 당구 졌을 때 네. 네? 이겼을 때도 그렇지만 당구 졌을 때 막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데 그러면은 이기기를 기도를 해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 정답이 있지 않을까요? 많은 남성분들이 당구를 치실 때 공이 잘 맞아도 흡연 욕구가 강해지시고 공이 안 맞아도 흡연 욕구가 강해지신다고 하시거든요. 흡연이 당구 실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게 증명이 된 것 같고요. 아. 이것도 분명히 습관적인 것이 있을 겁니다. 습관이다. 네, 예전에 당구장에서 실내 흡연이 허용이 되셨을 때 네. 당구공 잘 맞으면 기분 좋아서 한 모금, 네. 당구공 안 맞으면 기분 나빠서 한 모금. 이럴 때는 이제는 큐대를 좀 잠시 내려놓으시고 좀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시겠죠? 아니, 상담사님도 당구를 잘 치시나 봐요. 어떻게 잘하세요? 저는 예전에 따라다녀봤습니다. 아, 따라다녀. 네. 성성규님. 네네. 네, 듣고 계시죠 지금? 네,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상담사님께서는 얼음물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네.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아요? 얼음물 효과. 얼음물 효과보다는요. 네.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의지. 의지. 네. 네. 맞습니다. 금연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됩니다. 5분. 5분. 예, 5분만 딱 참으면. 예. 좋습니다. 상담자 그러면 성승규 선생님 저 금연 나서 제일 좋았던 게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좋았던 걸 생각해야지 계속 그 유지할 동력이 생기잖아요. 예예. 예. 뭐가 제일 좋았어요? 금연해 보니까요. 금연해 보니까요. 입냄새가 사라지고요. 예. 냄새. 예, 집사람이나 뭐 이제 가족들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다음에 용돈이 한 7, 8만 원 전력이 돼요. 한 달에. 와~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예. 예, 담배가 4,500원씩 하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죠. 예. 예. 한 보루에 4만 원이잖아요. 금연을 하고 등산을 한번 가봤는데요. 예. 계단 올라가는데 호흡이 옛날보다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헉헉거리지 않고 거뜬하게 올라가지더라고요. 목소리도 예. 좋아지지 않아요? 목소리 엄청 좋아지죠. 가래도 안 끓고? 예예 현역대로 돌아갑니다 다시. 그렇죠? 좋습니다. 예, 예. 그 아무래도 아내분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예예. 예. 그렇죠. 아내한테 사랑하는 아내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엔 진짜 끝까지 가겠다. 성공하겠다. 예, 그러면 예. 진짜 성공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수 엄마 그동안 담배 핀다고 걱정 많이 했지 이번에 틀림없이 내가 성공해서 군생활 하는 동안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고생했는데 지금부터는 꽃길만 가게 해줄게. 사랑해. 그리고 우리 딸 시온이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코로나 전선에서 고생 엄청 하고 있는데 코로나 종식되면 아빠가 가족여행이라도 한번 가게 추진할게. 좀 더 힘내고 사랑한다 아빠가. 와, 아 우리 송윤성 선생님 성공하실 것 같아요. 네. 송성균님. 네네. 집사람 꽃길만 앞으로 걷게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집사람이 담배 끊으니까 뭐를 제일 좋아하세요? 아 일단 표정이 밝아지고요. 예. 집안의 그 환기, 공기가 틀려요. 오. 왜 사모님 얼굴이 밝아지셨을까요? 우리 집사람이 아주 그 담배 연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이제 본론을 얘기를 안 하시려고 그러네 자꾸. 아무래도 담배 냄새가 역한 냄새 사라지면 두 분이 네. 사랑의 뽀뽀도 한번 하지 않으셨을까 감히 저는 추정해 봅니다. 아, 뭐 나이가 있으니까 뭐 그런 이제 세월은 지났고요. 저기 피부도 하얘졌죠. 아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저, 아까 송정희 님도 사연에서 그랬는데, 이 담배 한 대 피우려면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랬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예. 저도 여기 TBS 지금 방송하는 데가 14층 빌딩인데요. 담배 피울 때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14층을 다람쥐처럼 왔다 갔다 예. 했었다니까. 제가 많이 봤어요. 앵디님 많이 봤어요. 엄청 힘들게 다니시는 거. 알겠어요. 송정희 씨, 오늘 전화 감사하고요. 예. 예예. 금연 계속 성공하자고요. 나훈아의 테스 형 제발 담배 끊게 좀 도와줘. 노래 들었는데요. 오늘 WHO가 정한 35회 세계 금연의 날 특집을 해서 저희가 기획으로 일회성으로 오늘 한 번만 하려고 그랬는데 상담사님 안진걸 소장님. 예. 오, 생각보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아... 금연 결심을 속속 해주고 계시고 문의사항도 계속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방송하는 참 보람이 있습니다. 오... 4567님께서 저도 금연 8년 차인데요. 얼음물로 끊었습니다. 아... 오, 아까 상담사님 얘기했는데. 네. 네. 얼음물. 5027님 흡연한 지 25년째 매일 20개비예요. 오늘 아침에도 와이프 잔소리 듣는데 오늘이 기회인 것 같네요. 금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5027님 저는 43년째 매일 20개비 피던 사람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금연 만 5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190님 금연해야 한다 생각하면서도 차일피를 미루기만 했는데 오늘 기회가 좋은 것 같아. 금연 프로그램 신청해 봅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계기가. 이런 계기가 있으면 끊게 되더라고요. 사륙사원님 아, 네. 마침 곧 56세 기념으로 금연 계획 중에는 딱이로군요. 손 들어봅니다. 저요 저요 금연 환영합니다. 상담사님 맞죠? 네. 이런 맞습니다. 뭔가 동기부여라든가 뭔가 금연을 결심하려면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허리케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아 금연 결심을 했다 이런 것도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사님 거의 70년, 70년, 80년대 공익광고 성우님 같으세요. 1350님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일부터 해도 될까요? 지금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1350님 저도 한 말씀 드리는데 내일부터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근데 저는 그랬어요 사실은. 나 내일부터 담배 끊어야지 해놓고 그날 마지막으로 요 상암동에서 김경래 PD하고 셋이서 이렇게 소주 한잔하면서 담배 마지막으로 피우고 네. 딱 끊었어요. 그다음부터 밤. 와. 자, 이 저희가 소개해드린 몇 분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이 분들한테 금연 결심한 분들한테 박수 한번 치고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분들 모두 손선풍기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담배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한 금연 동료 프로젝트 허리케인 금연 챌린지. 예. 자 담배 참 이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흡연 사실을 후회하며 국민에게 담배를 끊을 것을 호소하던 고 이주일 씨 목소리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예.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하루하루 미뤄왔던 금연 이제는 좀 결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지 부조화라고 그러죠. 현실을 바꾸기 어려우니까 믿음을 바꾸는 거. 즉 담배를 끊기는 어려우니까 담배는 스트레스를 줄여줘 하면서 믿음을 바꾸는데요. 무엇이든 변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바꿔야 된다. 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취자 문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0년 동안 한결같이 매일 한 갑씩 20년을 피우고 끊자 하고 바로 끊었습니다. 금연 13년 차입니다. 아이고, 예. 와. 13년 차면은 상담사님 뭐 사실상 끊은 거나 진배 없는 거 아니에요? 13년 차. 흡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잠재적인 흡연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흡연 경험이 없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혹은 흡연 욕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13년 동안 금연을 하셨다면 다시 재흡연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1일 두 갑씩 30년 후면은 7년째 금연 중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최고의 정력제는 금연입니다. 예. 아니, 많은 분들이 기가 솔깃하시겠네요. 정력제 그러니까 되게 좋아한다. 아니,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부끄부끄. 금연 프로그램 신청 방법 다시 좀 알려주세요. 상담사님 한 번만 안내 좀 다시 해주세요. 금연 프로그램 신청 방법. 아, 저희 금연 상담 전화에 금연 프로그램을 예.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1544-9030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시는데요. 국가에서 금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는 저희 금연 상담 전화뿐만이 아니라 보건소 금연 클리닉, 병의원 금연 치료, 금연 캠프 등이 있습니다. 이 국가 지원 금연 서비스 중에 개인에게 맞는 적합한 금연 방법 안내를 받으시길 원하시면 저희 금연 상담 전화 1544-9030으로 전화 주십시오. 알겠어요. 1544-9030. 그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저희 금연 상담 전화 사무실 말씀하시는 예. 거죠?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1544-9030 하면은 여의도 네. 상담소로 연결이 된다. 자, 금연아 도전하고 계신 청취자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담사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2년 전 하지정맥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금연은 필수라는 의사선생님 말씀에 40년 피우던 담배를 끊어보겠다 결심하게 됐죠. 그러나 그게 어디 말처럼 쉽나요? 건강에 안 좋으니 당장 끊으라고 해도 끊고 피우길 반복하면서 금연 결심만 1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27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금연을 시작했는데요. 40년 흡연 인생 동안 금연 기간 최장 6개월이었는데 이제는 그 6개월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주저앉느냐, 이번엔 6개월 기록을 뛰어넘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요. 190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금연에서는 저보다 형님이시네. 네. 6개월 기록을 이분은 남기셔서 저는 아직 한 열흘 더 있어야 되잖아요. 자, 정말 아주 고비인 것 같아요. 그때가 이분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먼저 해주세요. 네, 나이는 62살이고요. 경기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고요. 생산직에서 15년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성함은? 김민호입니다. 네네. 예. 자, 안진걸 소장하고 예. 또 상담사님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응원드리고요. 네네네. 이제 금연한 6개월 감사합니다. 이제 지나고 있는데 가장 네네. 좋은 변화, 가장 좋은 점. 네, 그 아침에 일어나면요 머리가 상당히 맑고 몸이 좀 거뿔한 거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와, 허파가 좀 넓어졌다 이런 느낌 저는 들던데. 네네네네네. 숨쉬기가 좋아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 다들 그 말씀들은 다들 하세요. 머리가 막다는 거. 예. 식욕도 땡기신다고 혹시? 네, 식욕은 좀 많이 땡겨가지고요. 요즘 네. 배가 아주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저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데 네. 한 번 나온 배가 들어가기가 이용 안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도 고민해요. 배 나온 게 지금. 네네네.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요 인터넷으로. 여자로 치면 네네. 저 임산부복 있잖아요. 네. 남방셔츠 넓은 거. 제 치수보다 넓은 거. 그거 입고 다닌다니까.
아, 금연을 결심하신 분들의 어려움. 의사 선생님이 당장 금연하라고 했는데도 1년 동안 주저주저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네. 자, 담배 끊을 때 아직 네네. 끊은 건 아직 아니시니까 가장 힘든 그렇죠. 점 어떤 점이 있어요? 힘든 거는 그 회사 생산직에서 제가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그 현장에 체감자로 있어요. 네. 여보세요? 네네. 그러면 그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기를 못 맞추면은 그거 좀 그런 애로사항이 말해가지고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실패하고 또 제가 성격이 좀 급합니다. 굉장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걸 좀 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화를 막 버럭 내면은 갑자기 그 담배 생각나면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담배 끊으니까 예, 누가 네네. 제일 좋아하세요? 당연히 뭐 가족이 좋아하죠. 특히 뭐 저 아내가 너무 네. 좋아합니다. 어, 대우가 좀 달라졌어요? 아, 많이 달라졌죠. 되도록이면 스트레스 안 받게 옆에서 좀 많이 좀 이렇게 도와주고요. 예. 금연에 좋다는 그 음식 위주로 좀 밥상 좀 많이 이렇게 좀 변화가 왔고요. 저 가족들한테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작년에 사실 우리 아내가 그 대장암 그 초기 수술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엊그저께 그 가가지고 검진하니까 이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무 좀 기뻤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좀 관리 잘해서 남은 여생 행복하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기 상담사님. 네. 김인호 씨가 이제 6개월 금연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자 계속 성공하려면 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사실은 중간중간 한 번씩 흡연 욕구가 강하게 올라오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금연은 사실은 평생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쯤은 실수하시고 넘어지실 수 있는데 아 그때 실수하실 때 아 이렇게 됐으니 다시 흡연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아 실수했지만 난 다시 금연을 하겠다. 바로 다시 금연 도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어쩌다가 핑계대고 한 대 폈으니까 이제 못 끊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네. 저희 김인호님. 네네네. 네, 지금 상담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네 잘 들었습니다. 네, 더 길게 얘기도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네네.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여기까지 좀 통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떠세요? 네. 청취자 입장에서 오늘 금연의 날 특집으로 이런 걸 했는데 앞으로도 더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청취자 입장에서.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예. 금연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담배를 피워보니까 건강에는 조금 더 도움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백해무익이란 말. 네. 자, 김인호님 전화 고맙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릴 수 있을까요? 네네. 항상 그 제이브 허리케인 라디오 애청자입니다. 예. 늘 좋은 방송 감사하고요. 그러면 꼭 성공하셔가지고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시간 되면 한 1년 되는 날 만나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고 싶어요. 아, 저하고? 네네네. 아, 좋죠. 네, 알겠어요, 김인호님. 김인호님과 제이브 앵커님 두 분 다 1년까지 크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저보다 금연 한 2주 선배죠 이분이 김인호 씨가. 네, 김인호님 감사합니다.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금연 사연 많이들 보내주고 있는데 몇 분만 더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금연 신청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190 방송 잘 듣고 힘이 됩니다. 이분 아이디가 보니까 새 사람이네. 새로 태어나고 싶은가 봐요. 아유, 저는 33년 동안 세갑에서 네갑 피웠는데요. 야. 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 결과 조만간 막히면 남의 손 빌려 살아야 한다는 소리 끊어버렸습니다. 어찌나 선하든지 전화 야.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33년 동안 선어갑을 하루에 이렇게 피우셨다니. 와, 헤비스 먹고셨네. 그러니까 남의 손 빌려 살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러서는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렇죠. 저도 담배 끊고 그 돈으로 매달 한두 번 가족끼리 고기 먹으러 갑니다. 이
돈도 만만치가 않은 게요. 예. 4만 5천 원 곱하기 4하면 얼마예요? 16만 원, 17만 원 되잖아 한 달에. 예. 하루에 한 가지 쉬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한각 기준으로 1년 금연하시면 164만 2,500원. 와, 한 달치 최저임금이네. 한 달치 최저임금. 네. 적금한다 생각하면. 네, 적금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저희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것이 이 담뱃값을 모아서 가족분들과의 여행을 계획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보상 선물로 본인에게 선물을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아, 금연하는 본인한테? 네. 그렇죠. 더 좀 동력이 생기겠네요. 아니, 안 네. 되겠다. 다음에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해야든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담사님. 자, 이제 슬슬 마쳐야 되는데 아, 아버지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던 날 금연해서 11년 차입니다. 아버지가 주시고 간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예. 너무 대단하십니다. 예. 상담사님 오늘 같이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떨리는 자리였지만 또 이렇게 금연하시고자 많은 이제 또 문자를 주신 분들 보니까 제가 금연 상담 전화로 상담사로서 근무하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예. 저희도 보람찹니다 오늘 상담사님하고. 예. 아무튼 상담사님한테 한 80년대 취미인데 공익 광고. 동그란 안경 끼시고 예. 이제 눈 뜨고 말씀도 잘하시네. 예. 다음에 나오실 때 처음부터 눈 뜨고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김태욱입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야.